이번 시간에는 앞전 영상에서 선생님 결혼은 얘기하시면서 좀 19금 이야기인데 속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궁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입이 근지근지근지 할라 해. 여기까지 듣겠어. 아, 진짜 속궁합은 좋아야 된다고 봐요. 오히려 띠궁합이 아니라도 속궁합이 좋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속궁합의 중요성은요, 만사형통입니다. 일명 내가 잠자리가 좋고 이 궁합이 맞으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고. 그거 이제 남자분들 그거 여자분들 옷에 많이 하시잖아요. 사업도 사업이 좀 편하겠죠. 아무래도 내가 좋으니까 반짝하는 이 반찬 색깔이 달려요. 옷 색깔하고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. 속궁합이 안 맞으면 일단은 가정이 불화가고요. 서로 보는 눈이 시선이 들리겠죠. 또 이거 한 사례가 있어요. 이 첫사랑하고 네. 원래 첫사랑하고는 잘 안 이루어진다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첫사랑과 이루어졌어요. 그리고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사는데 이 여자분이 이 자궁을 다 수술을 했어. 신랑은 뭐 하든 안 하든 뭐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 와이프가 이 수술한 와이프가 그래 하고 싶어 한대. 내셨는데. 그래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이 신랑은 돌아가시겠는 거야. 죽음을 달라. 왜? 여자의 그 음부에 물이 말랐는 거야. 근데 무조건 그 수술한다고 물이 마르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여자만 물이 말랐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온 성인 용품 집에 가가지고 바를 걸 다 발라가 쳐발라가고 하는데도 아파가 못 하는 거야. 자기가 이 살끝이 뭐 그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끝이 이거 터질 것 같고 아프다 하더라고.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나더라고. 그런 사례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돈이 다는 아니에요. 남자가 테크닉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쾌감 이런 거 서로가 다 맞아야지만 잘 살 수도 있고 사업에 그것도 되고. 왜 우리 연애하면서도 사업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. 파트너 그런 관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혼하시는 이유가 보면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. 삐리리. 안 그러면 너무 이제 와이프가 생녀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멘치로 터터 않는 그런 거에 왜 이 관계를 해도 서로가 다 맞아야지만 뭐 쾌감과 쾌락과 하늘과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할 긴데 문제는 한 놈은 아프다 긋고 하나는 좋다고 난리를 지기 살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또 삐리리 하고 몸 채워주고 나오면 그거를 뭐라 하지? 전립선 조류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재미가 없죠. 혹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속궁합이 안 좋으신 분들 좋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? 아무래도 가정선물이 우선이겠죠. 그래 좀 약도 약발받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라도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가정의 평화 대박에. 지금까지 속궁합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삐리리까지 얘기했습니다. 오기보살이었습니다.